괜히 여기 지금 오늘 안 나온 사람 중에서 오늘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재촉했는데 다음 대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또안 나올 것 같아서 내 그게 걱정인데 그 하여튼 안 나오신 분한테 얘기 좀 전해 주시고 어? 자 일단 거기 철도용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궤도 위에 뭐예요? 그 철도용지 궤도 위에 뭐가 거기 뭐예요? 역사라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역사라고 나오죠? 역사. 이 궤도 위에 역사가 있으면 그 민자 역사든 뭐든 간에 역사는 대가 아닙니다. 항상 철도용지에 지은 자 민자 역사는 자 지목이 철도용지니까 보시고 그다음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 토지예요. 비만이 오면 자그 물줄기가 만들어져서 뭐예요? 자연적인 유수가 흐르게 되죠? 그게 하천이다. 근데 하천을 국어하고 먼저 비교해 보면 그 국어의 두 번째 줄에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라 예상하는 곳인데, 거기까지는 하천이에요. 근데 소규모라고 나오죠?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국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윗줄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인공적인 수로는 뭐예요? 자, 인공적인 수로라고 하는 것은, 자, 용수 배수로 인공적인 것은 뭐예요? 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땅 파서 만든 거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 하면 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라고, 유지를 국어로 바꿔놓고, 그런 게 자주 등장하니까, 일단 단어를 외우자는 게, 무슨 단어였냐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있죠?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있죠? 소규모. 이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인공공공공공 수로, 인공공공공공공 해갖고, 이 인공공공공공공 한다면 지치면 구자가 돼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뭐, 인공공공 국어예요. 국어가 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인공공공. 하여튼, 무슨 단어, 안 읽어봐도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라고 나오면 그게 국어다. 이게 국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래바람 물 나오니까, 우리가 방조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방수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말 그대로 뭐예요? 뭐예요? 그 바닷물을 방어하는 제방이다. 방어하는 제방이에요. 그게 방조제예요. 거꾸로 해서 이제 제방제방 하는 게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방조제, 방수제 있죠? 그럼 방파제는 뭐 막는 거랬어? 방파제는 그 바람에 여기 파도가 없어. 그 방조제가 파도 막는 거고, 방파제는 이게 몇 달까지 가야지 그게 그 바람 막는 거라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튼간에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방사제 있죠? 그래 바람 막고 모래 막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계속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 지목 이 28가지 지목이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얘기니까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답으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나왔던 거니까 꼼꼼히 보셔야 돼. 자, 그다음에 거기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아까 두 번째 줄에 먼저 보면 자 거기 연왕골 등에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자생하는 배수가 안 돼. 자 여기 7번 보세요. 자 다시 뭐라고? 물배수가 용이하고 뭐예요? 재배한다 그러면 답. 자, 그다음에 연왕골 등을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고 뭐예요? 자생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유지다 그러세요. 그다음에 물이 상시적으로 개여 있어요. 댐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자, 그게 그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수도용지를 비교할 때 거기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정수 송수 나오죠? 자, 그러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자, 여기 비교합니다. 송수에 관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잡종지라 그랬죠?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그냥 송수 나오면 이게 수도용지예요. 어?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 붙어 있으면 잡종지. 관자 없고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이게 뭐예요? 그 수도용지입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도용지. 송수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잡종지. 예? 그렇게 구별하자니까. 관자가 붙어 있으면 잡종지. 그냥 송수 나오면 뭐예요? 수동지다. 그 다음에 공어는 뭐예요? 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공어는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공어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이 국토법이 있죠? 이 국토법에서 공원으로, 녹지나 공원으로 결정고시 된거 있죠? 그래서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도시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뭐 우리가 근린공원, 여기다 아마 세종시도 근린공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응? 근린공원 이런 게 이제 진짜 공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토법에 의한 진짜 공원이 이게 진짜 공원이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공업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업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 뭐예요? 도시공업법에 의한 도시공업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묘지공원. 그 이 묘지공원 보게 되면 묘지 나오죠? 그 묘지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묘지공원을 보고 이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면 본인은 그 강씨야. 인간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시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공원처럼 느껴지겠지. 절대 뭐라고? 묘지공원은 뭐라고? 공원이 아니라 뭐라고? 묘지입니다. 묘지. 예? 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예요? 군립공원 있죠? 지리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 자, 광주의, 아니요, 대구의 팔공산 도립공원. 저기, 지난해 뭐예요? 지난해, 자, 마이산 도립공원. 그 다음에 선운사 뭐예요? 선운사에, 자, 그 군립공원 있죠? 선운사 군립공원.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공원이 아니라 뭐라고?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제 탈이 났죠. 그래서 진짜 공원은 국토법에 의한 곳이 진짜 공원이고. 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은 묘지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임야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채용용지 보면 일단 거기 실내체육, 자, 두 번째 줄에 실내체육관 나오죠?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은 대. 실내체육관은 뭐예요? 채용용지. 승마장, 아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거 종마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승마장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건 체육용지. 근데 여기 다만, 네 번째 줄에 다만 있죠?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거기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있죠? 그게 됩니다, 그게. 예?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나오죠? 요즘 뭐죠? 거기 저 강원도 인제 있죠? 인제 그 내리천인가 거기 가서 지금 리프팅하고 막 그러죠? 그래, 그 흐르는 물이죠? 거기 독립성이 미흡하면 그건 뭐예요? 그 1년 내내 하지 않아요. 여름이 이제 더워지니까 시작하지. 그래서 한여름만 하니까 그건 당연히 뭐라는 얘기니까 그냥 하천이에요, 하천. 어? 내리천 하천이지. 한탄강이나 뭐예요? 거기 영월 같은 데서 하는 거 리프팅 거는 뭐예요? 그건 유수를 이용했다. 이건 뭐예요? 그냥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산림안의 야영장 나오죠? 산림안의 야영장. 어디 안에 있어, 지금? 산림안의 야영장이 있으니까, 어디 안에 있으니까? 산림에 있으니까, 그건 뭐,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예요. 그러니까 독립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오대산 국립공원. 자, 그럼 국립공원 가보게 되면, 거기 입구 쪽에 뭐예요? 청소년 야영캠프 있죠? 그냥 그거 임야제, 그 절대 뭐가 아니에요, 이거. 채용용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에서 볼 사항이 뭐냐면, 거기, 일반 공중의 휴양과 뭐예요? 위락과 휴양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거기, 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이고, 거기 유선장 나오죠? 요즘 유선장이 뭐예요? 유선장이 뭘 것 같아요? 배, 선박할 때 선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유원지 같은 데가 보게 되면, 그 보트 빌려줘서 보트 이렇게 짓고, 그게 유선장이에요, 보트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못된 남자놈이 여자 데리고 호수 중간에 가서 너 나한테 결혼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같이 빠지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본 두 번째 막내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영화 같은데 없다 그래 여하튼간 그게 유선장이 보트로 했는데 그게 유원지예요 유원지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낚시터 어린이터인데 거기 특히 경마장 나오죠 수영장 밑에 경마장 있죠 그래 경마장은 유원지고 승마장은 체육용이고 여기 종마장은 뭐예요? 그건 목장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단서 중에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봐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뭐예요? 숙식시설 및 유기장 나와요. 그러니까 숙식시설은 뭐예요? 호텔 같은 데 이런 거죠? 그리고 유원지 안에 있으면 뭐예요? 세금을 대로 안 받고 유원지로 받는데 어디를 이 유원지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건 뭐예요? 대로 오겠다는 거죠. 유기장이 그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유기장이에요. 유원지 내에 있으면 그냥 뭐예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한여름 같은 거,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유원지 같은데, 그 천막 쳐놓고 나이트클럽 하는데, 근데 독립돼 있다면 상가 건물에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대로 받겠다니까요. 자, 어디에 있으면 독립적으로 인정돼 떨어져 있으면 거리등을 봐서 유원지가 아니다니까요. 종교용지는 그냥 뭐예요? 교회사 차리니까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보시면 사적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 줄에 단서 조항이에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죠, 안에. 그러니까 어디 안에? 학교 안에 뭐예요? 학교 안에 유적지가 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거죠?
어디 안에 이 사적지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뭐예요? 이절 종교용지 안에 쌍사다속등이라는 사적지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주사 안에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자는 게 이거. 종교용지로 들어가자.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A 안에, 큰거 안에 잡은 거 이거예요. 큰거 안에 잡은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묘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도시공원 및 녹재에 관한 법률, 묘지공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뭐예요? 봉안시설 있죠? 봉안시설이 뭐예요? 낙골당이라는 얘기예요. 봉안시설. 그 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단서정에 다만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 묘지는 대로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칠판 보세요. 우리가 지목 28가지 중에서 이렇게 어디, 과수원 내 주거부지 뭐예요? 대. 어디 안에 목장용지 내 주거부지 대 나오죠?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이 묘지를 관리하는 건물 부지는 뭐예요? 그건 대입니다. 묘지를 안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충교 사상이 강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묘지 모셔놓고 애들 뭐예요? 천평 되는 땅에다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이걸 다 묘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대로 세금 거둬야 되니까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는, 그러니까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대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은 뭐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육상이에요. 해상으로 나왔죠? 작년에 해상.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지목이니까 땅에 땅. 땅이니까 육상이지 해상이 아닙니다. 해상, 해는 뭐 해는 바다니까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주차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단서조항인데 세 번째 줄에 노상 주차장 나오죠? 자, 이렇게 노상 주차장 나오면 노상은 뭐예요? 노상은 노자가 길로자니까 이거 노상 주차장은 도로입니다. 도로단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변에 뭐예요? 예, 하얀 줄 걸어놓고 나서 그 주차장 만들어 놓죠? 그거 진짜 주차장 아니에요. 그 도로예요, 도로.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부설 주차장이라 나오면 이 부설 주차장은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앞에 뭐라고? 앞에 주된 용도가 써 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철도용지에 부설된 주차장 하면 철도용지. 자, 그 다음에 학교용지에 공장용지에 부설된 주차장은 자,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냥 그쪽으로 지목을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 시설물 뭐예요?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고 그러면 시설물 부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진짜 주차장이다. 부설 주차장이 진짜 주차장이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서 그, 자, 부설 주차장 얘기. 그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 전시장 잡종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잡종지라고. 그건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19구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나 부설 주차장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시설물 부지라는 시설물 단어 나오죠? 그건 당연히 뭐라고? 진짜 주차장이 단죠.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중에 석유, 석유 제품, 액화, 석유 가스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석유 판매하는 거 있죠? 자, 그럼 주유소. 그 다음에 거기 저유소하고 원유조정사 나오죠? 용어를 이해해보자, 용어. 그리고 여러분, 그 원유조정사 하는 건, 우리가 이 사우디나 이란에서 기름을 원유 뭐예요? 원유조선 갖고 사오죠? 그럼 배 갖고 기름 사와갖고 어디, 우리나라 이렇게, 자, 남해안 있으면,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해안가에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원유조정사 만들어 놓죠? 그 원유를 저장해서 거기서 뭐예요? 정제해갖고. 어디로 각 지역에 이제 저유소로 보내니까 원유 뭐라고? 원유 저장소에서. 저장소에서 어디로 이 저유소로 보내요. 저유소가 뭐예요? 이 기름육자니까 저유소가 기름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다가 이제 뉴스 봐서 알죠? 옛날에 보면 거기 고양신가 거기 저유소에서 그 파키스탄인이 그 풍선 날려갖고 막그 저유소 터졌다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저유소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기름을 그런 데로 이제 가서 거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이제 주유소로 가는 거예요. 원유저장소에서 어디로 저유소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니 주유소로 간다. 그게 이제 주유소용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단서조항 다만이 나오는데 뭐라고 다만 써 있냐면 다만 자 출시돼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 시설 있죠? 어디 안에 설치됐어요 지금? 공장 안에 설치됐으니까 그게 공장용지 단지 큰거 안에 작은 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구별 잘하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이런 기름이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 뭐라고 이건 용출구는 광천지예요. 근데 이 석유를 보내는 거는 뭐예요? 송유관은 뭐라고? 이건 잡종기고.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액화 석유가스 이런 걸 판매하는 데가 뭐라는 게 이게 이런 급유수 이런 게 바로 이제 주유소라는 게. 근데 어디 안에 있다면 공장 안에 있다면 뭐예요? 공장 용지를 본다. 그 용지를 본다.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창고용지 핵심어는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는 절대 그냥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만들어서 그 콩나물을 뭐 해줘야 돼? 이거 보관하고 저장을 해야지만이 창고용지지. 콩나물을 막연히 뭐 하는 거는 재배하는 건 뭐에 해당한다? 그건 뭐예요? 잡종지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뭐예요? 자, 하여튼 오늘부터 자, 뭐 보고 콩나물만 이렇게 자네가 이제 콩나물을 먹잖아. 그러면 그냥 콩나물 먹으면서 아, 잡종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끝나는 거야. 무조건 무슨 단어만 보이면 콩나물 보면 그냥 잡종지야. 시험 문제 콩나물 그냥 잡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콩나물은 그것뿐이 안 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창고용지는 꼭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 나머지가 이제 잡종지인데, 일단 27가지가 아니고 잡종지인데, 이 잡종지는 뭐도 없고 특징도 없고 큰거 안에 작은 것도 없고 뭐예요? 단소저항도 없고, 자, 이런 게 그냥 무조건 그런 단소저항이나 특징이 없는 게다 잡종지니까. 거기 써 있는 대로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싸두는 거, 채석장, 돌 캐는 거, 토치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을 보고 있죠? 그 밖에 연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 송진소, 수신소, 송리시설, 아까 뭐예요? 송유관,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독축장 있죠?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냐는 토지, 농어촌, 아까 농어촌 내, 농어촌 정비법 내, 휴양지내 야영지, 산림 안에 야영지가 아니라 휴양지내 야영지이니까 잡종지, 콩나물 잡종지. 그러나 토치장, 채석장 등의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것은 지목이 영속성이 없이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이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잡종지가 아니다.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잡종지가 아니다. 그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18페이지에 지리회심이 지목이게 나와갖고 지리회심이 지목이 나와갖고 자, 거기 일단 네 번째 줄에 아, 거기 꼭 네, 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이 다섯, 여섯, 밑에 있죠? 아, 밑에가 빠르겠구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교단체 있죠? 종교단체 나오는데 거기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 나오죠?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 나오면 그건 종교용지예요. 자, 뭐예요? 법인 설립 허가와 관계없어.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 보면 종교용지고. 콩나물 아까 잡종지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 우연물 이동 탱크라고 하는 것은 우연물 석유류예요, 석유류. 석유를 이동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송유관이나 마찬가지니까. 송유관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뭐예요? 우연물 이동 탱크 송유관 잡종지. 그 다음에 농어촌 휴양지내 야영장 농어촌 휴양지가 잡종지니까 잡종지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이 잡종지는 한번 뭐예요? 한번 시험 볼 때, 언제까지? 자, 10월달 뭐예요? 10월 말일까지. 뭐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외웁니다. 변 뭐예요? 변수송차. 뭐 하는? 운전하는. 변수송차 운전하는 누구는? 이 땡콩이는. 이 땡콩이는 뭐예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자,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이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한 누가 하고 야시한 갈대녀와 야시한 갈대녀와 야영 비행장 있죠? 야영 뭐예요? 야영 비행장 물류장에서 뭐 했다고 잡종지 했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변수욕장.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가끔가다 그 세종시도 뭐예요? 화장실 차 똥차 같은 거 지나다녀요. 어쩌다 한 번도 자녀 본적 없어? 한 번도 못 하고 그두 번째 막내 똥차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적 없어? 차? 본적 있을 것 같지 않아? 없어? 언제 한번 볼 거야, 아마. 그 10월 달 가기 전에 한번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똥차 보면 꼭 이거 외우는 거예요. 변수송차, 변전소, 수신소, 송진소,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시설. 네, 콩나물. 그 다음에 도축장, 오물처리장, 채석장, 공동우물. 야시가 뭘것 같아? 야시. 야외시장. 그 아까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전시장 있지, 야외시장. 그다음에 뭐예요? 갈대밭, 야영장, 농어촌 휴양지내 야영장, 그다음에 공군 비행장, 물류장 있죠? 그렇게 외우는데. 그 아까 그 안기노트 몇 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 있어요? 아, 5페이지가 아닐 것 같은데, 맨 뒤쪽에. 30, 아, 그거 말고, 30? 38페이지에 있어요? 그 막내, 오늘 받은 거, 그 뒤에 그 노트 있어, 노트. 그거 38페이지 봐봐, 38페이지. 그거 38페이지 보면, 거기 38페이지에 그 번호가 몇 번이에요? 8번인가 7번인가? 7번 보면 거기 써있지? 변수송차 써있지? 응? 그거 외워야 돼. 그거 외우지. 한 문제 맞으니까. 그거 꼭 외워야 돼. 그거. 응? 자, 언제까지 외우자고? 시험 볼 때까지. 응?
10월달 그 외워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9페이지 보시면 경계입니다. 자, 경계는 도대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계 면적 좌표 이게 나오는데, 과연 뭐예요? 경계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경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점과를 직선의 연계는 뭐예요? 선이니까 경계는 뭐예요? 직선선이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경계는 직선선인데 우리가 뭐예요? 경계는 도상상의 경계를 얘기한대,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 한번 판례가 나오니까 뭘 기억하냐면, 경계는 지족도나 임야도에 등득된 것을 확정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한다 했죠. 근데 판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그 기술적인 착오란 말 동그라미 치고, 기술적인 착오, 이게 판례니까. 만약에 측량하는데 기술적인 착오가 있으면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실제 경계로 한다라고. 맨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실제 경계 있죠? 판례니까 그냥, 아, 경계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기술적인 착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무슨 경계라고? 실제 경계로 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셨죠. 근데 경계에 관한 원칙은 시험 문제에 이수에 안 나와요. 그냥 용어만 축적정 되니까 축적이 큰 거죠. 아까 500분의 1이 크죠. 땅값이 더 비싸고 축적은 종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땅이 자 두 개 뭐예요. 도면에 각각 등록됐다면 큰 거에 따르라는 게 경계 불가분의 법칙에 경계는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경계 얘기가 나왔죠. 경계 얘기면 도면상의 경계다. 도상상 경계다. 아, 도상의 경계인데 우리가 뭐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경계는 이 토지와 이 토지 하나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경계는 나눠지는 게 아니다. 불가분의 법칙이다. 아니고 경계 직선이라 했죠? 경계 무슨 주의? 국가가 정한다 했죠. 그럼 이제 쌍가로서 한번 갑자기 경계에서 지상 경계로 바뀌었어요. 지상 경계로 바뀐 이유가 뭐냐 했죠. 자,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 누구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서로 내 게임만큼이나 내 게임 싸우죠. 그리고 그냥 말다툼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칼부림 나더라. 칼부림. 그러면 법보다 주먹이 가꾸니까 칼부림 나는 거야. 왜? 둘이 뭐예요? 둘이 싸우다 보니까 누께 내께 어떤 거다 하게 되면 어디 가서 아 시청 가서 도면 봐야 되는데 도면 봐도 몰라. 사인과 싸우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지적법에서 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이 민법의 상인관계를 빌려다가 여기다 심어놨어요. 여기다 이제 법을 뭐예요? 법을 이제 하나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니네 둘이 싸우니까 만약에 니네 둘이 뭐예요? 집을 짓고 살면 뭘 이렇게 담장을 져갖고 서로 뭐라고 이거? 서로 경계를 삼으라 하니 담장을. 그 만약에 니네 둘이 뭐예요? 니네 둘이 이렇게 자 전가답 있죠? 전답. 이 답이나 이런 답 뭐예요? 답 전이나 답을 갖고 있으면 중간에 뭐예요? 우리가 논두길 논이니까 논두길 있죠? 논두길. 이 뚝을 만들어갖고 이 뭐예요? 그 사인과 사인 간에 뭐라고 이거? 지상경계를 삼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면 서로 뭐예요? 도상상의 경계를 두니까 싸우니까 민법의 상인관계를 빌려갖고 법을 해놨는데 뭐라 써놨어요?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뭐라고?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를 나눌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뭐 한다는 게 이거 표시한다. 이 민법에 있는 상인관계를 빌려왔다는 게 지적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국가가 이만큼을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정해놓으면 이 경계 테두리가 있죠? 그 테두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경계점 표시해서 땅을 분할해야 되고 만약에 네가 갑이라는 사람이 네가 매매에 필요해서 땅을 뭐예요? 분할하려면 자 남들은 뭐예요? 이만큼이 다 네 땅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 반만 분할해서 팔려면 이게 다른 사람이 토지에 되죠? 여기서 경계점 표시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 표시는 보통 우리가 한 1m 정도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빨간색 뭐가 있어요? 빨간색 봉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럼 맨 위에 동그라미를 보면 여기다 뭐라 썼어요, 이거? 자, 경계점이라고 했죠? 경계점이 써있는 거. 이런 걸 봉을 받고 뭐예요? 분할을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것도 그 어디 수행자한테 저기하면 그 거기 그 지적측량 그 대한지도공사 있죠? 옛날로 따지면 대한지도공사.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다니시는 분이 학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옛날 소식전에 이런 거 만 원씩 있죠? 봉 그 개수마다 만 원씩 적었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돈 다 내야 돼. 그래서 경계점 표시하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생긴 이유가 뭐라고? 원래 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웃하고 사니까 무슨 표시를 하라는 게니까
지상 경계를 표시하고 살았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쌍가루 4번 뭐예요? 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나오죠? 자, 그래서 지상 경계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뭐예요? 작성했는데.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거기, 자, 그 첫 번째 줄에 뭐예요? 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랬죠? 왜? 지상 경계니까. 근데 문제를 뭐라고 쳤냐면, 지상 경계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자, 요 뭐예요? 요 지상의 말을 빼버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아니, 지상 경계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지. 그래서 우리 요새 시험은 맨날 뭐만 고치는 거 이거. 글자를 뭐예요? 한두 글자 고치는 게 그게 유행이야. 유행이니까, 여러분, 그 집중만 하면 잘 안 틀려요.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냐면, 그 3교시에 3시 반, 4시에 시험 보니까 일단 피곤해. 졸리고. 근데 어디 2교시에 공법을 보고 나면 일단 멘탈이 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아무 데나 찍는 거야. 보지도 않아, 그거. 하여튼, 절대 집중하고, 공법은 원래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 안 나니까 뭐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처음 왔어. 내가 다음 주에 와갖고 물어볼게. 공법이 그게 인간이 배워야 할 과목인가 한번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을 한번 꼭 듣고 그 들은 소감을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한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너무 거친 얘기 하지 말고 같은 친구끼리 좀 그 의견을 조합해갖고 나한테 무슨 말인가 좀 한번 해줘. 꼭 해줘야 돼. 그래서 공법은 점수 안 나오니까 그냥 꽈락만 넘기고 한 50점 맞으면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점수 좀 내보자, 여기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소관청이 뭐예요? 지상경계 때문에 이제 관리하게 돼서 만들었는데 자, 여기는 뭐가 등록됐냐? 자, 작년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등록사항을 한번 이해해보자 하자죠. 그러면 일단 뭐하고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집원을 반드시 씁니다. 근데 특색이 뭐냐면 다른 뭐예요? 다른 공부는 그냥 원칙이 공부상에 있는 지목을 원칙으로 하죠. 네가 다른 예컨대 만약에 거기 국어인데 국어를 메꾸고 니네가 뭐예요 어디 대를 쓰고 있던 말든 일단 뭐예요 공부상의 국어면 국어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뭐예요 땅후의 거를 뭐예요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공부상 지목과 이렇게 무슨 지목과 공부상 지목과 그다음에 뭐라고 실제 뭐예요 실제 이용 지목 있죠 이용 지목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무슨 지목과 무슨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다 쓴다.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 예,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위사정의 뭐예요? 위사정의 좌표로, 경계점을 위사정의 좌표로 표시한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기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경계점을, 위사정의 좌표. 다시 위사정의 좌표. 이렇게 위사종의 좌표 다시 따라해보세요. 위사종 좌표. 그래서 위가 뭐냐면 이제 그게 위치예요.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 자 위사종 좌표 경계점 위사종 좌표. 그래서 위치 그다음에 뭐예요? 사진 파일 그다음에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인데 이 경계점 좌표는 어느 지역만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만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소재의 집원 뭐예요? 소재의 집원, 실제, 그,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이랑 앞에 말이 나오고 뭐라고?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은 별표합니다. 쌍가루 5번 별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지상 경계점에 대한 기준이죠? 뭐의 기준이라고? 지상 경계점에 뭐예요? 경계점에 기준에 관한 얘기다. 지상 경계점의 기준이다. 자, 그러면, 자, 일단 그 지상 경계점의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지상 경계점의 기준이 나오면, 경계점의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오면, 일단,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사이에 A라고 하는 토지와 B라는 토지를 뭐예요? B라는 토지에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이나 뭐예요? 자, 이렇게 경계점 표시를 하고 구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A와 토지 사이에, 자, 이 토지 사이에 지상 경계점을 어떻게 세울 기준이냐. 만약에 높낮이가 없다면, 자, 이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에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중앙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 자, 구조물에 뭐로 하고, 이거, 하단 뭐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이 도로와 뭘 만들기 위해서,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경사진 뭐가 있으면 절토면이 있죠? 경사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인공적인 수로니까 땅을 파야 되겠죠? 그 땅을 팔려면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파는 기구가 이 끝이 뭐 이렇게 뭉그르면 안 되지. 이 뾰족해야지만 이 땅을 팔 수 있지. 꽃갱이 같은 거. 그죠? 혹시 자네는 꽃갱이 같은 걸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본 것 같아? 그거 알아?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까봐. 그 집에 그런 거 없잖아, 꽃갱이. 그죠? 이렇게, 알지? 그래, 꽃갱이를 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 물줄기를 팔 거 아니야, 지금 물이 흘러가도록. 그러면, 팠으면 이렇게 깎인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절토면이라고 그래, 절토면. 그 절토된 경사면이 있으니까, 그 절토된 경사면에 뭐예요? 경사상단부. 경사니까 사니까 상단부야. 경사면에 뭐라고? 상단부다, 상단부. 그러면 이 경사는 절토면인데 정토면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의 상단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국어단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땅하고 이 국어를 비교할 때는 요 표시 경사면의 상단부를 뭐예요? 지상경계 기준을 삼겠다죠. 그럼 만약에 도로 만들더라도 도로가 뭐예요? 절토된 분 있죠? 절토된 경사면의 상단부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뭐라니까요? 여기가 도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이 구조물에 만약에 소유권자가 만약에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틀려야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뭐예요? 연접되는 토지의 지상 경계는 구조물 등의 소유권자가 뭐예요? 다르더라도 중앙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원래 원칙이 중앙인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위 하단부로 하자. 그럼 하단부로 해야 되겠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일단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원칙은 중앙 하단부 상단부인데 만약에 뭐라고 물하고 뭐예요? 육지하고 만나면 물은 뭐예요? 이 물이 밀물은 밀려오는 물이죠. 밀물이 물려서 완전히 찼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 최대 만조이 이 최대 만조이. 그럼 만약에 하천이 있죠? 하천이 있다 치면 이제 하천이 있어요. 자, 하천이 있다 치면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우리가 보통 8월 장마지거나 아니 뭐예요 그 9월달 초에 그 뭐예요 폭풍 그 태풍 밀려오죠 그 뭐 비 많이 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꽉 차요 최대 만수예요 그 우리가 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중간에 뚝섬 유원지가 있고 잠실 쪽에 뭐예요 잠실 유원지 이렇게 잠실 수영장 같은 거 있죠 그럼 이 수영장이 완전히 참이다 물에 잠겨요 잠겨 흙탕물에 잠깁니다 그럼 우리가 뚝섬 유원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명칭상 유원지지 지목상 유원지는 아니에요. 완전히 물에 찼을 때까지가 여기가 뭐니까 하천이니까 자체가. 최대 만수입니다.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이다. 만수이 최대 만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최대 만주의 만수의 얘기가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가 토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제방에 편입돼서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럼 바다를 매립하니까 땅이 생겼죠? 그럼 바다 있을 땐 땅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A라고 하는 땅하고 이 제방이라는 땅의 지상경계를 어디로 정한 것인가. 그러면 물이 완전히 찼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막는 게 제방의 역할이니까 이 포인트 위치를 뭐라고 정할 것인가. 만약에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어깨 부분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이 지금 요 제방 놓고 보면 이게 바다 쪽이죠? 이게 바다 쪽이잖아. 그 바다 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깨 부분 말 앞에 안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쪽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쪽이겠지?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이겠지. 안쪽 나면 틀리겠지. 그래서 이 바깥쪽 뭐라고? 바깥쪽 뭐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 얘기입니다. 어깨 부분.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단순해요. 왜? 다음 중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중에서 틀린 것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고치겠지. 그 중앙은 잘 고치지 않아요. 안 고치는데 혹시라도 뭐예요? 자, 구조물의 바깥 부분, 안쪽 부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데 이게 중앙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단부를 상단부로, 상단부를 하단부로, 요 최대를 최소라든가 요즘 이제 최근에 고치는 게 평균이에요. 절대 우리 시험 문제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세금을 걷는 거야. 절대 세금은 평균을 거두면 안 돼. 이 책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니까. 평균이란 말이, 이 공시법에는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안쪽 고치면 틀린다.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자, 거기 이제 그 위에 지상 경계의 구획을 위에 지상 경계를 뭐예요?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이 세 가지만 자, 이렇게 중앙 하단부 상단부를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자, 뭐라 하면 틀린다고? 다시 7번 보세요. 뭐라고? 자, 그 연접되는 토지사의 고조가 있다면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르더라도 하단부를 한다. 그럼 틀려요. 원래 원칙이 뭔데? 하단부인데 뭐예요? 구조물의 소유권이 따른다면 소유권에 따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에서 그거 별표를 작은 걸 합니다. 별표를 작은 거 해두시고 왜? 그 시험지에 그 20회, 22회, 24회 나와갖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험지에도 26회, 28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때는 뭐예요? 지역적으로만 종합적인 문제로만 분할에 끼어들어왔어요. 끼어들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올해가 뭐예요? 올해가 30회니까 홀수회예요? 짝수회예요? 짝수회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해만 좀 해보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원칙은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분할하는 게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게 뭐예요? 예외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네 가지가 그 네 가지가 이제 판사가 도사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공사업을 할 때 있죠? 공공사업이 뭔데? 공공사업이 사학도 장학도가 아니라 뭐라고? 사학도 뭐예요? 철천재 구유소예요. 철천재 구유소 있죠? 이런 지목일 때 자 이런 지목일 때 건물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국가가 뭐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뜻, 그죠? 그러면 연기군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연기군의 세종시에 포함된 건 다 경계죠? 그 경계에 들어가죠? 경계에 들어가면 그 토지를 다 뭐예요, 이거? 분할하죠? 그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박정희라는 분이 어디에 자 정권을 잡으시고 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본인이 헬기를 한번 타고 갔다 와서 청와대에서 이 우리나라 지도를 딱 그려놓고 자기가 자로 이렇게 금을 걷어요 이렇게. 그러면 국가 통치자가 뭐야? 물론 여태라 영하니까 그렇겠지만 줄을 긋죠. 그럼 국가가 통치자가 이렇게 줄 걷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뭘 보고 그 줄근 대로 그거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 그러면 그 줄근 대로 가서 뭐예요? 거기 자 옛날 같은데 무슨 뭐 유적지나 그런 걸 뭐 비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뭐예요 그거. 땅을 뭐예요? 수용하고 건물 쪼개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분 국토법에 의한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이 쪼갠 대로 뭐예요? 건물에 걸리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판결 받으면 이런 경우도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와 을 토지 있는데 이 건물을 썼는데 이 건물에 을의 토지를 좀 침범했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열받으니까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판사가 갑각을 불러. 그래서 야 조정하자. 왜냐면 판사들은 조정을 잘하는 판사가 인사고과가 높아. 그래야지 뭐 부장판사로 진급할 수도 있어. 왜 계속 왜 그 국가에서 보면 소송을 계속하는 건 그거 뭐예요? 그 못하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불러갖고 야 이 값어치가 높은 건물이니까 20층인데 여기 자르면 뭐예요? 굉장히 얘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네가 요만큼을 잘라갖고 얘한테 뭐라고 건물을 팔으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건물이 2층짜리 뿐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얘 토지를 뭐예요? 침해했으니까 이 건물을 뭐라고 이거 잘라서 뭐라고 부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누구 마음이야? 판사가 판단해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판결 받으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게 이거 건물에 걸리게 자를 수도 있다 그 얘기 지금 판결 받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 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판결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게 건물에 걸리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인데 이렇게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학도 철천제예요. 도로 만들죠? 근데 우리가 세종시는 이제 만들지 얼마 안 되니까 도로를 크게 해놨잖아 지금. 여기 동네도 뭐 도로가 막 그냥 엄청나게 크게 해놨죠? 근데 지방의 구시까지 가보면 굉장히 도로가 좁아요. 그죠? 그다음에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건물이 이게 군데군데 하나 있어. 그러면 이 구시까지 도로를 만약에 넓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넓히려고 그러면 여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넓힌다 이쪽으로 넓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뭐예요? 건물은 반은 이렇게 부서지는 거잖아요. 돌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건물은 그냥 쓰려고. 여기 뭐예요? 리모델링 다시 하는 데도 있고. 건물 아예 부시는 데도 있죠? 자, 이렇게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건물을 뭐라고 걸리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네 가지니까 그냥 외워야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 앞잡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야 이거.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뭐가 도도하다고?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이 판사가 도도한지 안 도도한지는 그 궁금해할 것도 없고 그냥 외우자고. 뭐라고 외우자고? 판사, 판, 판결 받으면 사, 사, 공공사업, 도, 도도하다, 도, 도시개발, 도시 나오면 무조건 뭐야? 건물에 걸리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예,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그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예요. 뭐가 두 가지냐면 거기 의의는 수평 면적이라고 했죠? 측량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 게 중요하니까 그 아닌 걸 별표합니다. 아닌 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하면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나 뭐라고 경계 면적 좌표를 이렇게 면적이나 예, 경계나 뭐예요 경계나 무엇을 이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하려고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예요? 면적도 측량하고 경계도 측량하고 좌표도 측량해서 대장이나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하려고 측량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 자, 이 측량하는 일부분이 뭐예요? 이 면적 측량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죠? 면적 측량.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면적 측량을 하긴 하는데 면적 측량 하는 것도 있고 지적 측량을 하면서 면적 측량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자, 면적 측량 안 하고 경계하고 좌표 측량 하는 것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면적 측량을 하든 지적 측량 하든 이 공통적인 답은 뭐하고 뭐는 이 합병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뭘 하지 않는다는 게요. 지목 변경은 측량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는 게. 응? 근데 감정 문제, 감정 평가다 문제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이해만 해보시면, 자 거기 맨 아래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에서 합병하고 지목변 그거 외우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지번 변경은 당연히 안 하고, 그다음에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것은 만약에 76년도에 제곱 자 이 평이나 보나 보평 있죠? 그런 걸 제곱미터로 다시 다 바꿨어요. 그때 계산할 때 1평 곱하기 121분의 400 하게 되면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해서 잘못됐으면 다시 계산만 하면 되지 측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안 측량은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뭐예요?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안 측량 나오죠? 뭐해요? 지적 측량을 해요. 뭘 안 한다는 얘기니까 면적 측량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있죠? 다시 어디? 7번 보시면 뭐는 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적 측량은 하는데 무슨 측량은 안 한다는 얘기니까 면적 측량 안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기 바로 그 박스 바로 위에 맨 아래 줄에 자 20페이지 박스 바로 맨 그 박스 맨 그 위에 다시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측량 대상에 맨 밑에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측량을 필요한 경우 써 있죠? 면적 측량이 필요할 때만 하지 필요하지 않다면 원칙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이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뭐는 외우자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지적 측량도 안 하고 뭐예요 면적 측량도 안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1페이지 보시면 면적 측량 방법이 나오는데 면적 측량 방법은 우리가 시험 문제는 답으로 나온 건 한 두 번이에요. 답으로 나온 건 두 번이고 그냥 껴들어가는 건 두 번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거는 뭐예요? 실수하지 말자는 게 뭐냐 이게면 자 일단 우리가 뭐예요? 전자 뭐라고? 전자 면적 뭐예요? 전자 면적 자 측정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자 면적 측정기는 땅값이 뭐라고? 싼 지역에서는 전자 면적 측정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읽어봐도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으로 세부 측량 실시해서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이니까 임야도니까 땅값이 싸다는 얘기, 비싸다는 얘기이고. 싼 지역이죠? 어, 그래, 싼 지역이에요. 근데 그 밑에 좌표면적 계산품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의 경계점을 어디에? 경계점 좌표에 등록하는 지역이니까 비싼 지역이죠? 어, 비싼 지역은 그 경계점 좌표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경계점 좌표분포를 쓰는 자 등록하는 지역을 전자면적 측정기로 한다고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실수하냐면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실수를 해요. 전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비싼 데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어? 그 주의해 주지 않죠. 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다 비싼 건 아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어, 그래 얘기죠. 응?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의 면적이 표시 중에 그 1번은 뭐예요? 축척은 도면은 뭐예요? 지적도는 7가지. 임야도는 두 가지만 쓰는 거니까 두 가지만 쓴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니까 면적의 단수적 그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해. 그걸 별표해도 되고 그 부자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축척이 자 지적도는 7가지를 다 써요. 왜? 지적도니까. 지적도니까. 지니까 지7, 7. 자, 즉 7가지 다 쓴다니까. 그 다음에 임야도는 임야도 2이니까 두 가지 쓴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500분의 1은 시험 문제 500분의 1 안 나면 항상 500분의 1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계점 뭐라고? 경계점 이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수반적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경계점 아니면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지적 확정 측량 이런 지역은 뭐예요? 500분의 1이다 비싸다는 거죠. 그건 또 이제 600분의 1 얘기인데 이런 지역은 땅값이 뭐하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면적을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합니다. 0.1제곱미터까지. 근데 만약에 축척이 어디부터 1000분의 1부터 120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2400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있죠. 이런 지역은 자 1제곱미터까지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0.1까지 왜? 자, 1제곱미터가 8천만 원 하는 데는 0.1마디로 800이니까 비싸다니까. 근데 이런 지역이 이제 면적을 산출했는데 이 면적의 산출이 얼마가 됐냐 하게 되면 예컨대 740 얼마 3.5제곱미터가 산출됐다. 그럼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데 소점 아래까지 자, 소점 아래 제곱미터 한 단위까지 끊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하죠?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한 단위죠. 그럼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하는데 마지막 숫자 0.05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하나의 1페이지 토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가 만약에 뭐예요? 11m 11cm라면 면적이 123.43mm입니다. 그러면 소점 아래까지니까 0.03mm만 이 끝수 있죠? 끝수? 이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 지금. 근데 이 끝수가 0.03이면 5도 안 되니까 버리면 돼요. 근데 딱 5라면 뭐예요? 5라면 올라가면 0.1이 올라가면 이게 800이야. 아, 땅값이. 그러면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돼. 국가는 무조건 올리자고. 국가는 국민한테 얘기합니다. 4, 4, 5, 2도 모르냐. 4는 버리고 5는 올리자. 그것도 올리냐. 근데 국민들은 뭐라 얘기해요? 5를 꼭 왜 올리냐 이게. 어? 5를. 5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자 4, 4, 5, 2, 4, 4, 4는 죽이고 5는 올리자 할 때 이 5에 대해서 0.05에 대해서 어? 국민은 뭐예요? 5보다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5보다 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뭐예요? 면적이 산출됐을 때 이 면적이 740 얼마 3.551이다는 점.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건 0.051이니까 0.05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죠? 어, 그 다음에 무조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올려라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딱 5일 때는 올릴 건가 말 건가는 정하자는 게. 어? 그래서 반반씩 하자. 어떤 걸 올리고 어떤 걸 안 올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끝수가 1, 3, 5, 7, 9 홀수라면 뭐예요? 외로우니까 붙여서 올려주고 요구를 하고. 어? 여기 이게 뭐예요? 2, 4, 6, 8 있죠? 2, 4, 6, 8 얘기면 짝 쓰면 뭐 하자는 게 이거. 버리자 그 얘기 지금. 어? 홀수면 뭐 하고? 올리고 짝 쓰면 뭐라고? 버리자 그 얘기 지금. 어? 다만 무조건 뭐보다 크면 5보다 크면 무조건 올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345.5예요. 5다 하게 되면. 끊죠? 이게 0.5죠? 0.5니까 5니까 뭐라고 올리자는 게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246.5다 하게 되면, 그쵸? 그럼 이게 뭐라고? 6이니까 착수니까 뭐 하자는 게 이거? 버리자는 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면적이 얼마 나왔으면 면적이 346.5예요. 5가 나왔다면,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0.5보다 무조건 크지. 무조건 크면 짝수없이 따지 말고 뭐 하자는 게니까. 무조건 올려주자, 그 얘기.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나눈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몇 번에, 자, 문제, 그 4번 문제, 공간 점보 구축면 읽을 거 없고, 지목의 구분 및 표기, 틀린 거 나오죠? 아, 그러면 문제 풀 때, 옳은 거 하든지, 틀린 거 하든지,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면, 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닌데, 문제 읽고 나서 지문 1번 읽다 보면 뭘 읽었는지 몰라. 무슨 문제인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 확인해 주지 않는 게 없고, 틀린 거는 동그라미 치놓고, 내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1번, 지목은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자, 첫 번째 음질이 원칙인데, 두 번째 음질을 취하는 건 두 장 천원차예요. 그 동그라미 번에 종교단체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거기 종교 집회장 동그라미, 그 수도장 동그라미, 그 종교 집회나 수도장은 당연히 뭐로 해야 되겠고, 종교경질 해야 되겠죠? 종교경질 아니다 그러면 틀리지.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맞고. 자, 하나의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를 활용할 때는 뭐라고? 주된 용도로 뭐예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5번,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목은 뭐 하지 않는다, 이거.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으로 뭐예요? 기준이 옳은 거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흐르는 물 유수 나오니까 독립성이 미흡하니까 그냥 하청. 자, 2번이 맞겠죠? 네. 호두나무, 밤나무를 재배하는, 뭐,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과수. 자, 거기 3번. 노상 주차장은 노자가 길로 자니까, 예, 도로다 아니죠. 주차장이 아니라 뭐라고? 도로. 그 다음에 아파트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아파트니까 지목은 대다, 대단지. 그 다음에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황모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했죠? 황모자 쓰고 사냥한다. 암석지는 뭐예요? 돌 많은 데가 암석지예요. 자,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황모자 쓰고 사냥한다. 임야. 자, 6번도 뭐예요? 지목에 관한, 자, 이건 지상경계 구분 결정 기준에 관한 틀린 것에 놨죠? 그래서 여기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자. 그 밖에 구획할 목표. 2번은 무슨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 평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지적부에는 평균이란 말씀 안 돼요. 그게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하면 안 되는데, 판사가 도다하다, 판결 받으면 뭐예요? 그러하지 않다,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매매 등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자, 토지 분할할 때, 매매에서 땅 분할할 때, 경계점 표시하라 그랬죠? 경계점 표시. 그 다음에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 안쪽에 바깥쪽에 이거, 바깥쪽, 어깨 부분. 그 다음에 7번은 면적에 관한 얘기인데, 1번은 뭐예요? 수평상의 넓이고. 자, 보세요. 2번은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 나와서 비싼 땅이죠? 좌표 면적에서 한번 맞고. 축척이 1000분에 해당한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한 달이. 말도 안 되죠? 왜? 땅값이 싸니까. 500과 600이 제곱미터 한 달이지. 1000은 뭐예요? 그냥 1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자, 7번 보세요. 1000분의 1부터 6000까지는 뭐예요? 1제곱미터고. 500과 600이 뭐예요? 제곱미터 한 자리죠?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하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신규등록, 등록자는 당연히 뭐예요? 측량해야 되고. 합병은 뭐예요? 측량하지 않고 그냥 면적을 합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땅값이 600분이 이렇게 비싸요, 싸요? 비싸죠? 비싼데 얼마라고 이거? 325.5이래요. 뭐라고? 325.5예요. 5일이다 앉죠. 땅값이 600분이 이렇게 비싸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내리겠죠? 내리그니까 뒤에 얼마? 0.05예요? 0.05일이래요. 5일이죠? 이거 더 크죠? 5보다?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올린다 그랬죠? 무조건. 5일 때만 홀수, 짝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니까 6이다. 6이다. 얼마라고? 325.6이다. 4번이다. 자, 9번의 주력 공부는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